지금 하는 삽목은 영춘화가 되겠어요, 영춘화. 그래서 이 영춘화는 해나리처럼 생긴 건데, 해나리보다 꽃이 아주 작습니다. 해나리보다 작고요. 그리고 해나리보다 일찍 펴요. 봄에 상당히 일찍 피는 꽃이랍니다. 그리고 어사화가 몇 종류가 있는데, 어사화의 한 종류가 되기도 하죠. 이게 척척 늘어지니까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매년 하는 건데, 농장에는 지난해 해둔 게 거의 다 자라가지고 개체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의 그 눈의 하단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거죠. 여기에 어떤 때는 삽목이 어느 해는 너무 잘 되고요, 어느 해는 좀덜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. 근데 지난해는 100%다 살았습니다. 그것도 지난해 거가 영상이 있으면, 그렇죠, 농장 들어가면 찍으니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영춘화도 삽수 조제가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요. 영춘화도요, 이렇게 살균제물에 침지를 시켜놨습니다. 옆에는 아까 한 약간 구기자죠, 구기자 옆 끝들이에. 그래서 약간의 살균제물에 이렇게 물올림하고 있습니다. 영춘화 삽목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마찬가지로 피트모스를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마사토나 다른 흙 괜찮아요. 대신에 비료기가 전혀 없어야지 됩니다. 비분이 없는 흙을 하십시오 하는 부탁. 자, 그러면 물올림이 끝난 영춘화를요, 삽목상자에 요래 식재를 합니다. 지난번 엘더베리 한 옆이 절반이 비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란히 나란히 줄을 맞춰서요. 그리고 심는 깊이는 이럴 때 이렇게 다안 넣으셔도 되니까 2, 3cm만 돼도 충분한 겁니다. 발근하는데 깊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니까요. 이런 식으로 2, 3cm, 2, 3cm 해주시면 돼요. 삽수가 버티고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. 네, 삽수 꽂는 게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주를 하는데, 관주 마찬가지로 살균제 약간 탄 물을 충분하게 뿌려주고 있어요. 자, 이것으로 삽목이 완료가 된 겁니다. 아주 가끔 열어보고요. 그리고서 물을 가끔씩 주면 되는 겁니다. 비닐 덮어주고요. 요거는 습도 유지 때문에 덮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그 삽목상에 이렇게 영춘화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지난해 제가 삽목을 해가지고 밝은
거의 다 된 거, 100% 된 거 농장 한 구석에 갖다 놓은 거고요. 여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어요. 이 정도로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나눠가지고 농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쭉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하면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꼭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도 이렇게 삽목을 하면은 증식이 빨리 된답니다. 자, 어떠셨습니까? 그래서 삽목 아무나 할 수 있다. 잘라서 꼽아 놓으면 뿌리 내린다. 그게 결론이죠. 삽목한 거에도 이제 꽃이 오고 있습니다. 2월 말까지 아주 추웠기 때문에 영춘화가 좀 늦게 피네요. 개나리보다는 한참 일찍 피는데 올해 영춘화 피는 게 영 늦었습니다.